애터미라는 회사가 지금 이렇게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동력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저희는 유통회사죠. 유통회사는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원리와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할 때 원리 원칙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별로 고민할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꽁수를 부리느라고 자꾸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 그냥 원리 원칙대로 살면은요, 별로 고민할 게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유통. 어떻게 하면 잘 되죠? 좋은 거 싸게 팔면은 잘 되는 거예요. 원리 원칙은 이렇게 항상 간단해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애터미 사업 해보자고 그러는데 할까 말까 여러 가지로 이제 판단을 해보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단하는데 잣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잣대가 뭐냐면은 제품이 좋은가 싼가 하는 거예요. 나는 더 좋은 거 더 싸게 파는 데를 아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은요 애터미 사업 하지 마세요. 예.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안 되죠. 다른 데서 더 싸게 팔고 다른 데서 파는 게 더 좋은데 내가 한다고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판단을 할 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딱 생각을 해야 돼요. 유통이다. 유통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좋은 제품 싸게 팔면은 당연히 잘 되는 거고 좋은 제품 싸게 파는 것이 유통의 사명이다. 본질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회사들은 잘 되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안 된다. 이렇게 딱 판단을 하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이런데 오면은 되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막 돈을 많이 번다고 하니까 내한테 돈이 얼마 들어오냐 이것만 계산하고 있어요. 수당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매출이라는 게 발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매출이 발생 안 하는데 어떻게 수당이 발생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발생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요,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카드로 긁어, 몇백만 원씩을. 그리고 그 다음 사람도 와가지고 또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몇백만 원씩을 긁어, 백만 원, 이백만 원씩을. 요렇게 멍청한 짓들을 했단 말이에요. 요 다 단계 업계가. 지금까지 애터미 전까지는 다 그렇게 멍청한 짓들을 했어요. 수당을 받기 위해서 물건을 사면은 절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바보 짓인 거예요. 애터미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켜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기준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여러분이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카드니까. 그러니까 카드를요 꺼내가지고 이렇게 긁지 마세요. 자, 그럼 애터미에서 물건 사지 말으란 얘기냐. 어떤 물건을 사냐면요. 어차피 내가 써야 될 거. 할인 매장 가서 사고 있고 TV 홈쇼핑에서 사고 있고 인터넷 쇼핑몰 가서 사고 있는 것들인데 그래서 꼭 필요해. 애터미 사업 안 하더라도 이건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런 제품인데 애터미에도 있네? 그런데 품질이 더 좋은 것 같네? 더 싼 것 같네? 사도 손해날 건 하나도 없겠네? 사는 순간 도리어 이익이네? 요 생각이 들면은 사고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로 사지 마시라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 판단 기준만 가지고 있으면은요 절대로 다단계 해가지고 망할 일이 없어요. 망할 짓들을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손해볼 짓들을 하니까 손해를 보고 있다 이거예요. 자, 내가 필요한 물건, 치약, 칫솔, 라면 이런 것들 다 여러분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샴푸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화장품 필요하죠. 그런데 이 화장품 어차피 써야 돼. 여러분들 화장품이 더 생필품이에요? 쌀이 더 생필품이에요? 판단 기준이 있어요. 자, 어디 가는데, 부인 보고, 빨리 가야 돼.
근데 밥을 먹든지 화장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 두 가지 다 못해. 그건 뭐 해요? 화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쌀보다 훨씬 더 생필품이죠. 그 남자들이 잘 몰라요. 여자들은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비 자체에서도 이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소비할 때도 이익이 나야 돼요. 소비자 이익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소비자가 왜 물건을 사느냐? 내가 화폐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재화를 갖는 것이 더 이익이야. 다른 데서 사는 것보다 여기서 사는 것이 더 이익이야. 그래서 이익에 따라서 소비자가 행동을 하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살 때 이익이 안 나면은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비인 거예요. 잘못된 소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는데 이제 제대로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요걸 판단을 하실 때, 여기 애터미 제품들은 내가 사업 안 하더라도 사서 쓰는 게 이익이겠네, 그런 생각이 드시면은 첫째는 소비자를 하시고, 그렇죠? 두 번째는 사업자도 해보시라 하는 겁니다.